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상인의 기계는 다 어디로 갔느냐? 좁은 마당에서 좁쌀 하나를 갖고 다투는 장딱의 모습이 오늘날은 네가 아니더냐? 네 눈엔 내가 도적으로 보이느냐? 세상을 더럽고 좁은 엽전 구멍으로 보는 네가 안타깝구나. 이 나라 상감을 위시해서 삼정숙 육판사가 다 도적놈들이다. 나는 그 도적들의 돈을 빼앗아 본래 임자에게 돌려줄 뿐이다. 총이 맞질 않는구나. 여긴 어떻게 알고 왔느냐? 여각에 갔더니 만덕이라는 한님이 가르쳐주더구나. 다름이 아니라 내게 부탁이 있어 왔다. 두령이 포도청에 잡혀가신 지 이래가 지났다. 들리는 얘기로는 어제부터 미음도 먹고 말도 몇 마디씩 하신다더라. 그건 어디서 들었느냐? 그 정도는 우리도 알 수 있는 파수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제발 네가 아래적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지 않느냐? 귀동 도령에게 부탁해서 두령을 한 번만 만나 뵙게 주선을 해다오. 얘긴 해보겠으나 쉽진 않은 일일게다. 그래도 내 청이라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한번 얘기해보마. 미안하다. 자꾸 이런 일에 끼어들게 해서. 무슨 소리를 한 게냐? 도울 수 있다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야지. 그쪽 잠깐 이리 줘봐라. 한번 쏘아보겠느냐? 쏘려는 것이 아니다. 총률이 약간 틀어진 것 같다. 표적의 한치 아래를 겨누고 지금 다시 쏘아보거라. 네 말이 옳구나. 단총을 만지는 것 보니 옛날 총솜씨가 녹슬지 않은 모양이구나. 나 총솜씨뿐 아니라 딴 것도 녹슬지 않았다. 네가 좋아했던 풋나물 무침도 그대로고 쓰레기 죽솜씨도 녹슬지 않았다. 그래. 네가 끓여주는 쓰레기 죽 한 사발 먹고 나면 찐감자한테 언제나 나 기다렸던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 그래도 난 그 시절이 그립고 좋다. 총 쏘고 사냥질 배우는 것보다 쑥 뜯고 나물 캐는 일이 더 좋았다. 오랜만에 여자이냐 하는구나. 그럼 넌 내가 여자로 안 보이느냐? 넌 내 짝패다. 여자 짝패.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자 짝패를 맺고 싶으면 동료아씨랑 맺거라. 난 너랑은 짝패하기 싫으니까. 낙하는 유정한데 유수는 무심하구나. 무슨 뜻이냐? 떨어진 꽃은 예전 그대로인데 흐르는 물이 무심하다는 말이다. 얼마 전에 동료 씨가 현관을 만나 혼을 내줬단다. 현관놈이 아직도 살아있다더냐? 삼촌 문박 어디에 살고 있는데 배포파리를 아주 산거짓고를 하고 산다더라.
우리 동표들이 언젠가 손봐주려고 했던 놈이다. 손봐줄 가치도 없는 놈이다. 오죽 사는 꼴이 한심했으면 동료 아씨가 단총을 품고 들어갔다 도로 나왔겠느냐. 꼴에 아버지의 복수를 할 생각도 한 것뿐 심지는 있구나. 그런 심지마저 없었으면 이런 험한 장돌뱅이판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뭐 좋겠다. 누구는 평생 편들어줄 사람이 옆에 있어서. 호랑이도 제 말 안 모은다더니 대신 여우가 가마 타고 오는구만. 어디 가는 길이냐? 토손달래 유기전에 수금하러 갑니다. 너 오래간만이구나. 조금 이따 안동포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수량을 잘 헤아려 입고시켜 놓으십시오. 예. 걱정 말고 잘 다녀오십시오. 가자. 예. 가자. 뭘 그리 예의에 하인처럼 대하느냐? 너무 그리 가재미 눈뜨고 볼 것도 없다. 아씨도 알고 보면 가엾은 사람이다. 동패들을 불러. 너 없을 때 저 여운의 여각이나 한번 털었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느냐? 미운 짓만 골라하니까 하는 소리다. 들어오는데도 인사도 안 하냐? 아, 못 봤어요. 내가 너 방울통 들고 다닌다고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이냐? 아니요, 참말로 못 봤어요. 그리고 너, 그 뜨거운 감자 깔고 앉아서 엉덩이 튄 거 그거 자랑 아니다. 어디 가서 대년이라고 떠돌고 다니지 마라. 저 자랑 안 했어요. 어쨌든 네 거사 그 말이 네 입에서 나왔으니까 남정네들이 네 얘기만 나오면은 그 엉덩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냥 환장들을 하잖아. 꼭 엉덩이를 흔들어야 꼬리 치는 거냐? 그것도 꼬리 치는 거요. 엉덩이 딘데 없는 년은 어디 서러워서 살겄나. 너 그 세도라제 엉덩이 보여줬지? 네? 아니요. 하늘이 내려다봐요. 안 보여줬어요. 그럼 세도라제가 보여달라고는 했지? 아,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싸가지 없는 년. 할아버지 계시냐, 아내? 네,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어르신. 좀 멀쩡하게 일어나셨네. 왜? 멀쩡하니까 또 한 번 대들고 싶어서 왔냐? 아이고, 그때는 제가 그냥 술에 대체해가지고 마음에 넘는 말이 막 나와서 그렇지 제 본심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너 지난번에 나 만났을 때 늙으려면 곱게 늙으라고 그랬지? 내 나이 69에 어? 이렇게 허리 꼿꼿하고 곱게 늙은 남정네 봤어? 아이고, 그럼요. 아유, 예. 근데 제가 아는 노인네도요, 그 72살에 30살짜리 소실도 드렸는데요. 뭐 69이시면은 그렇게 늙은 나이도 아니죠, 뭐. 아니, 누가 72에 소실을 얻어? 저기 저 밤골 장첨지라고 있어요. 호호, 돈이 많은가? 아니요, 그 노인네는 돈이 없고 그 집 딸이 그 칠포시장에서 사오하고 생선전을 하는데요. 돈도 잘 벌고 또 효녀가 또 그런 심청이 같은 효녀가 없어요. 딸이 그 소실도 이렇게 들여놔드렸어요. 72에
30짜리를. 예? 그 딸이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여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근데 또 처음에는 그 노인네가 싫다고 싫다고 하는데도 딸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들여라 들였대요. 속마음으로는 안 그랬을걸? 안 싫고 말고지요. 처음에는 대면대면 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금슬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응? 뒷간 갈 때도 둘이 손을 그냥 꼭 붙잡고 간대요. 나는 이제 겨우 69인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 드려도 된다니까요. 우리 시께서는 또 돈도 좀 있잖아요. 있지. 근데 여자는 없지. 근데 이게 전 제 생각인데요. 저 부엌에 있는 댄년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새돌 동상이 그렇게 싫다는데 그냥 무한저 이렇게 붙잡아 놓을 수도 없잖아요. 아니 뭐 내가 붙잡고 있는 건가? 댄년이를 새돌이가 싫다고 그러니까 막순이가 딴 데다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좀 데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갈 데도 없고 불쌍하잖아요. 어르신께서 댄년이를 소실로 드린다고 해서 뭐 운우 지정을 나누시겠어요? 그냥 여기서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가끔 댄년이 불러서 그 불에 튄 거 그 꼬무니 떡살 그거나 이렇게 한 번씩 보자고 하면 되잖아요. 네. 다리가 허락을 할까? 제가 다리한테 얘기를 잘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리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아, 예. 아주머니 와 계셨네. 어, 야야 그래 어서 와라 야. 포도청에 가서 만나 보았느냐? 못 만났어요. 워낙에 중재인이라 부모 형제도 만나게 해줄 수가 없대요. 그 놈은 이미 밀란 때 죽은 몸이다.